어 왔어. 어디야? 어디야? 어 오늘은 만화방 가볼 건데. 너 만화 좋아하니? 만화 무슨 컨셉이야? 몰라 알려줘. 몰라. 아 이제 컨셉 랜덤 뽑기예요? 오늘 어디죠 여기가? 오늘 만화방에 왔어요. 만화방에서 만화방 전 메뉴를 이제 각자먹방을 해서 먹을 생각이에요. 만화방에 음식 또 맛있는 거 많잖아요. 전 몰라요. 안 가봐가지고 만화 본 적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브컬처 문화의 전문 지식인으로서 안 본 만화가 없어요 진짜로. 쉽게 얘기하면 덕후죠. 아니 덕후 나쁜 표현 아니에요. 저 알아요. 특히 저는 배틀물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다 알아요? 저 원피스는 한 10권까지 보고 뗐고요. 드래곤볼 한 30권까지 봤고 제 인생의 만화는 거기까지 끝입니다. 슬램덩크 안 봤죠? 슬램덩크 안 봤어요? 봤어요. 와 슬램덩크를 안 봤어. 일단 들어가 봅시다. 가시죠. 미션 하나 둘. 응? 오프닝 해야 돼. 그냥 어떻게 이어가나 볼게요. 뭐 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예. 아 뭐 하세요. 아니 그거 억탄 말고 촬영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냐 이렇게 하면 억탄 좋은데? 되게 세? 어? 뭐해 촬영해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딱일 때려요. 아니 그렇게 안 하면 왜 아니 이거 엔진 척 하지 말고. 아, 제가 자꾸 다시 하라잖아.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제초 나 살살 때리겠지. 알았지? 아 뭐 하세요? 만화책에 왔어. 만화를 봐야죠. 만화책에 왔으면 누구 만화책에 와요? 만화방에 왔으면 아 뭐. 촬영하러 왔잖아. 이 기분 예의예요. 개소리예요. 야 살살 때린다는 새끼야. 만화방에서 전 메뉴 먹방을 할 건데 근데 각자 먹을 거예요. 한 명만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명만 다 같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해봅시다. 첫 번째 음식 무슨 게임을 통해서 먹어요? 첫 번째 게임은 만화책 이름 이어 말하기.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만화를 못이에요. 저는 태어나서 영어도 처음 와봤고. 계집부터 알아야죠. 자 그럼 문제 지금 가겠습니다. 강철의 정답. 정답. 사나이. 정답. 사나이요? 김주사. 아니고요. 정답. 고추. 아 너 진짜 모르는구나. 강철의 연. 정답. 연플리. 연금. 아 정답. 연금술사. 오 공기동. 정답. 어때요? 오케이 수고해요. 내 여동생이. 정답. 이렇게 기어올리겠어. 정답. 너 개소리야. 여동생이 왜 귀여워. 그니까 내 여동생이 이렇게 기어올릴 거 없다. 세 번째 문제 아기. 저 정답. 또냐는 김정은이요. 아기 손에 김정. 다음 글자 뭐예요? 공. 아 정답. 아기 공룡 툴리. 정답. 유쪼빠.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정답. 좋됐다. 마지막 문제 갈게요. 약속의 정답. 시간. 약속의 시간 아니고요. 해보세요. 이거 절대 모를 것 같은데. 아이고, 정답. 알 수가 없지. 땅. 땅 아니고요. 힌트 서울랜드. 정답. 약속의 아이슬랜드. 아니고요. 정답. 약속의 랜드마크 관절. 아, 내가 어떻게 이겨요 이거. 약속의 네버랜드. 정답입니다. 어떻게 서울랜드 들었잖아요. 약속의 네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유아원에서 고아원 같은 데서 키워지는데 키워지고 부모님을 찾아서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괴물하게 사편을 잡아먹기로 하는. 아 진짜 미쳤다. 와 미칠 것 같은데? 와 이 만화방 음식이 비주얼이 좋아요. 와 야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응? 니마이야 어쩌라고. 아, 미칠 것 같은데 나. 치킨 뭐 볶음밥인 것 같죠? 어 잠깐만 나 죽을 것 같아 진짜. 야 파는 치킨밥 맛있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잘 많이 줄까? 잘 많이 줄. 아니? 와, 많이 못 봐. 볶음밥? 와. 어린아이들이 좋아할 맛이에요. 딱 쫄은 해가지고. 달달해. 뭐가 뭐랄까? 짭짤, 우리. 편의점 음식 같은. 입맛을 돋구는 맛이야? 제가 설명을 할게요. 다음 게임으로 넘어갈까요? 그럼 다음 음식 주세요.
자, 다음 음식이 나오기 전에 두 번째 게임을 진행해 볼 건데요. 제가 선정한 만화책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먹게 될 겁니다. 물 좀 조용히 해야 되니까 정수를 유지하면서 하는 걸로 먼저 해봅시다. 오케이. 뭐 찾아와요? 도라에몽 1권. 내가 딴 건 안 읽어도 도라에몽은 내가 알아. 노프. 가나다라마 바사 아자차. 연세계랑 닭강정 서비스네요? 예. 야, 부러워해. 아, 진짜 만화 입고 있어. 와, 개 맛있겠다. 또 이 만화빵에서 먹는 만화는 또 다르죠? 오, 달라. 일반 라면과 달라요. 맛이 달라. 뭘 딴 걸 넣은 것 같아, 만화빵에서. 다음은 짜파게티가 아닌 짜장면. 원래 만화빵 음식 되는 사람이 요리하는 사람이 다 되고 있어가지고 훨씬 맛있어. 진짜 파는 짜장면 같다. 뚜껑이 야, 이거는 섞어 먹어봐. 나왔다. 필추장 나왔다. 한번 와, 이렇게 먹어봐. 와우. 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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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맛있다. 미쳤다. 아, 나 진짜 못 참겠어요. 빨리 다 먹어. 야, 이거. 아, 원래 만화빵을 이렇게 해야 돼요? 또 변신할래. 둥둥둥둥 변신. 야, 혼내라. 오늘 한 입만 없어요? 퀴즈. 퀴즈. 도라에몽에 나오는 출연자 이름 다섯 명을 5초 안에 대세요. 시작. 이즈리, 기즈리, 뚱뚱이, 도라에몽, 친구. 한 입만요. 아, 이게 또 라면 맛있게 먹는 법이 있어요. 상황극을 하고 먹어야 돼. 아. 야, 나 라면 끓인다 해봐. 야, 라면 끓인다. 어, 너 먹어. 나 라면 먹을래. 아, 또 먹는다 그러지 말고. 아니야, 한 번만 끓여봐. 나 먹어. 먹으면 지진다. 한 번만 끓여갖고. 잠시. 아이,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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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입만. 아, 살짝만 먹게. 진짜 신살림. 괜찮지? 아, 진짜 이만 먹어. 한 입만 이르네. 다른 걸 계속해요. 한 입 먹어서만 끝내야죠. 아, 그래? 아, 미안해. 아, 몰입해가지고. 아, 막힐래. 근데 라면 한 입 뜯겨갖고 열받아서 어디서 그래. 오케이. 다음 음식 갑시다. 다음 음식 주세요. 자, 다음은 뭐예요? 다음 게임은 만화 영화 이미지를 보시고 캐릭터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정답. 마스터 시푸. 정답. 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어? 정답. 정답. 뽀로리? 뽀니. 뽀니 아니고요. 정답. 뽀롤리아누? 뽀롤리나. 아니고요. 뽀. 패티. 정답. 자,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정답. 정답. 에디터. 정답. 우와, 에디터는 아니에요? 에디터 알지. 네 번째 문제. 정답. 체리. 체리 아니고 음료수 중에 이런 이름의 음료수가 있어요. 아, 정답. 사이다. 유미란. 정답이. 어떻게 알아? 이렇게 사람보다 많아하는 사람이 더 많네. 미란이는 작중에서 굉장히 힘이 세네. 일본판에서는 또 어떤 콘스토를 하는 건지. 정답. 퉁퉁이. 퉁퉁이. 저게 어떻게 퉁퉁이야. 퉁퉁이 실사판이 3대2고요. 3대2요. 제가 이길 수 있어요. 다음 문제. 깡백후. 아니고요. 서신가 서. 서두철? 누구의 친구예요? 정답. 서태웅. 서태웅. 정답입니다. 정재열 씨 승리. 마지막 음식은 디저트 준비해드릴게요.
뭐 다를 게 없어. 뉴스 3개, 치즈 3개. 핫도그 TV 가도 핫도그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핫도그요? 설탕도 살짝 뿌려져 있어요, 뒤에. 왜 X나네. 아, 엄마는 엄마는 아니야, 치즈. 야, 와 맛있겠다, 씨. 쫀득한 핫도그. 쫀도그? 응, 쫀도그야. 치즈네? 와, 그 겉면 물어봐. 입에 넣자마자 물어보냐고. 좋아요, 그럴게요. 그때 엄청 진하다. 와우. 와씨. 와, 미쳤다. 매운 거 먹었고 이거 달달한 거 너무 땡기는데? 어때요? 달아요? 와, 진짜. 글쎄, 콜라만 제일 먹는 사람. 어, 이게 말하는 거 여기 딱 칼이. 자, 오늘 이렇게 만화방에 와서 이제 만화도 보고 음식도 한번 먹어보고. 아, 너무 맛있었고, 일단 음식들이 요리랑 비용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무슨 소리인지 아까부터 모르겠어요. 요리랑 비용이 뭔데? 요리랑 비용이라는 말은 이제 1990년대에 나왔던 만화의 하나로서 이제 비룡이라는 소리. 깨장 가게에 만화방을 제가 태어나서 처음 와봤는데요. 7가지의 오래된 쇼파에다가 라면 하나 끓여준 사람이 미미 이 정도 퀄리티일 줄은 몰랐고. 오? 미친 거 같아요. 나중에 꼭 하는 만화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와서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는 저희는 핫도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핫도그였습니다. 짜잔. 뭐할 거야? 한 사람이 갔다 가네?